내가 아는 무언가가 안에서 움직이니까 내 안에 또 누군가 같이 걷고 있다는 느낌? 기에서 욕을 하고 남자 만나라, 결혼해라 막. 귀신한테 실려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스스로의 자아력인 것 같아요. 발 밑에서 뭔가 타고 올라서 일도 못하지, 먹지도 자지도 못하지. 영가 조작도 있어요. 사주의 기문이 열려있고 나와 상관없는 허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트라우마도 보이고 상처도 보이고 심벌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귀신에게 모든 걸 빼앗긴 그 삶의 끝에서 희망을 향한 마지막 절규. 살려주세요. 영생 주세요. 다시 날 일으켜요. 이번 주 금요일 귀신에게 몸을 빼앗긴 그녀의 사연이 공개됩니다.